예,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어떻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실수를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5월 16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앞으로 무조건 모든 것을 다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개한 일정대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개발 상황과 경영 활동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다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검토를 받는 모습을 적사 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호 ICO 프로젝트라는 상징성이 있고, 프로젝트를 완성하기에 충분한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에 공개한 약속을 지켜나가면서 신뢰를 차곡차곡 쌓다보면, 특정 시점이 되면 저희 보스 플랫폼이 갖고 있는 콩그레스의 장점과 또 토머스 버짓의 장점 같은 것들이 저희 잠재 파트너 사들한테 어필되고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시점이 되면은 저희가 본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이 많아지고 단기가 생기겠다 보면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연구와 개발은 직접 인소싱을 통해서 직접 할 계획이고요. 물론 이제 다양한 외부와의 제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연구소와 같은 조직을 당분간은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제 아주 인텐시브하게 해서 이 프로젝트를 완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소싱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이라기 보기에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많은 부분이 논의 중이고 결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토론에 참여하는 커뮤니티 멤버들에게 일정한 보상 지급에 관련된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향후에 저희가 더욱 자세한 보팅 환경, 정책, 기능에 대해서 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질문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유한 개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 안에 개발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빠른 개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하고 긴축 재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갖고 있는 계획은 이에 입각해서 수립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4천만 보화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개발 마케팅을 잘 수행해서 시장의 신뢰를 얻게 된다면 보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것이 재단에서 가장 중점적이고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추구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재단 산하에서 재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개발을 지속하고 자금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추구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D앱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중앙에 서버가 없이 네트워크 상에 분산해서 저장하고 구동하는 앱입니다. 블록체인 플랫폼이 다양해진 만큼 블록체인의 성공이 자체 기술뿐만이 아니라 이를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의 유용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2017년경부터 올해까지 크립토 키티, 아이덱스, 어거, 이프렌드, 뉴포트 등과 같은 게임이나 거래소, 미래 예측, 구인 구직, 신원 관리 등의 다양한 앱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만든 현재 제작되어 있는 스타닥은 집단 지성과 투자를 통해 인기 지수를 예측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아직은 보사보라가 플랫폼으로서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타닥이 분산형 구동 앱의 형태를 갖고 있진 않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흥미로운 서비스의 내용을 담고 있고, 또한 보사고라를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와 나아가서는 D앱의 유치 개발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희 또한 유용성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플랫폼으로서의 보사고라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메인넷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 동안에 토큰넷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거래소에 상장시키고
생태계를 위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까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코인의 가치를 높이고 홀더들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을 주고 실용적 측면을 극대화하는 것에 저희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을 개발하고 생태계를 확장시키는 주체 측에서 의도적으로 시장 가격을 조정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무척 위험한 행동입니다. 일시적인 반등으로 인해서 잠깐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코인의 매력을 반감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저희는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고 투명하게 보고하고 중기적으로는 기술을 완성시키고 비즈니스 전개를 위한 생태계 확장에 힘쓰고 또 장기적으로는 플랫폼의 위상을 실현하고 홀더들에게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연내 시총 기준으로 100위권 이내에 진입하는 것이 저희의 1차 목표입니다. 예, 보스 아고라 플랫폼 프로젝트가 다른 플랫폼하고 차별화되는 요소 중에 첫 번째는 기술적인 면입니다. 빠른 합의를 제공하고 POS를 통한 보상체계 그리고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이면서 오픈 멤버십을 추진하는 아주 난이도 있는 프로젝트란 점이고요. 현재 이것은 다른 플랫폼에서도 온전하게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탈중앙화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한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노드 운영과 거버넌스를 접목한 콩그레스 네트워크라는 것입니다. 이 콩그레스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 투명하고 고도화된 투표 기능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기능을 재단이 일대 주주로 있는 한국 스마트 인증에서 만든 의사결정 플랫폼인 디포라를 활용해서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스 아고라 생태계 내에서 수구의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하여 집단 지성이 발휘될수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스 아고라 플랫폼에 우수한 서비스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연료로 사용될 커먼스 버짓입니다. 총 발행량 중에서 36%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18억 개의 코인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스 아고라 생태계 확장을 위한 선순환 구조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콩그레스가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파행적으로 운영될 때의 피해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콩그레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건의 제안, 검토, 토론과 투표, 그리고 실행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고 잘 정의된 환경과 기능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환경과 기능을 제공해서 올바른 수기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왔고 오랜 기간 동안 이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했던 한국 스마트 인증의 데포라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데포라가 제시한 수기가 가능한 토론 환경, 투명을 근거로 하는 투표 이 기능 외에도 참여 자격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안건의 선정, 패널들을 통한 검토 의견, 결의된 안건을 실행하는 과정에 대한 검증 등이 그것입니다. 안건에 대한 패널의 평가는 투표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진 않지만 투표자들에게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하셨던 패널의 선정이나 운영 과정, 검토 및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도 검토 중이고 의견을 골고루 모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